1513권 세종 28년 8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446년 명정통 11년 수령관 내의 1인은 문신으로 임명하고 일정한 법식으로 삼았다. 이조에 전제하기를 여러 도의 감사 수령관 내의 1인은 반드시 문신을 임명하되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8월 13일 무신 두 번째 기사 대창장 서동에 채탐인을 두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송골산 동북쪽 모퉁이의 대창산 서동의 의주와 위화도와 금음도의 두 섬과의 거리가 삼십경 남짓한 도중으로서 길이 평탄하니 곧 요충의 땅입니다. 청하건대 채탐인을 두어서 텃밭의 변고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채탐인은 정탐입니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8월 14일 기요 첫 번째 기사 송골산과 대창산 등처의 채탐인에게 떡밥의 병고에 대비토록 경계시키다. 평안도 도관찰사와 도절제사에게 유지를 내리기를 병조에서 송골산과 대창산 등처에 채탐인을 두기를 청함으로 내가 이미 이를 유노하였다. 그러나 개원과 요동 인민의 거처가 멀지 않아서 인삼을 캐고 사냥을 하면서 들판에 포치하여 상시 만나게 되니 만약 채탐인이 사람이 없는 지경에서 만나게 된다면 혹시 떡밥의 병거가 발생할는지 이것이 염려스럽다. 또 채탐은 본디 야인을 위한 것인데 요동 사람이 다만 채탐의 명칭만 듣고 그 실상을 알지 못하면 또한 옳지 못한 일이다. 만약 중국 사람을 만나거든 반드시 멀리 피하여 서로 말을 주고받 말게 할 것이며 마지못해서 서로 만난다면 예로서 대접하고 혹시 온 이유를 묻거든 인삼을 캔다는 예로서 대답하고 형적을 드러내지 말 것이며 무릇 각 곳을 채탐할 적에 모두 이 예에 의거하여 엄격히 계율을 가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8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휘덕전에서 망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8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김화를 주문사로 삼아 중국의 세자의 관복을 청하기로 하였다. 김화를 동지 중추원사로 삼았다. 처음에 세자의 관복을 중국에 청하기를 의논하는데 임금이 영의정, 황희 등에게 이르기를 성질사의 행차로 인하여 추청을 아울러 행하면 조정의 비평이 있을까 염려되므로 별도로 사신을 보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명령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만약 별도로 사신을 보낸다면 김하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어음이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중국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임금의 의사를 능히 일러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김하는 중국의 말을 통달 이해하니 외국의 사신으로 가서 능히 응대할 책임을 맡길 만합니다만은 다만 관질이 낮은 것뿐입니다 하니 임금이 즉시 김하를 주문사로 삼아 이 임명이 있게 되었다. 세종시록 113권 세종 28년 8월 16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재상한 전지에 대해 몸소 조사하여 조세를 면제토록 하였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난 6월 1일 수교에 재상한 전지가 연 5결 이상 되는 것은 사실을 조사해서 개문하게 하여 그 조세를 감면하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연 5결 이상이 되어야만 그제야 다 포함하여 조세를 면제하게 하였으니 1억 안에 5결이 차지 않는 것은 비록 많더라도 조세를 면제받지 못함으로 원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소한 재상 외에 온 1구역의 전지가 재상이 된 것은 권농으로 하여금 몸소 조사하여 수령에게 자세히 보고하게 하고 수령은 모름지기 즉시 몸소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게 하되 감사는 엄격히 사실을 조사하여 장부에 올리고 위에 계문한 후에 조관을 보내서 다시 검사하여 조세를 면제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16일 시내 두 번째 기사 별시와 갑사가 받는 급도의 수를 엄정히 하였다. 대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별시위나 갑사가 도적을 잡으면 별도로 도를 주되 강도 1명에는 300을 급여하고 절도 1명에는 30을 급여하며 또범한 마리를 잡은 사람에게는 100을 급여하고 소나무를 벤 사람에게도 또한 절도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니 급도의 수가 이미 지나치게 많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이 함께 도적 1명을 잡는다면 공로가 있고 없는 것은 논하지 않고 모두 별도를 급여하는 까닭으로 간사한 무리들이 도적을 잡은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다투어 서로 청촉하게 되고 심한 사람은 순경하는 날을 당해서는 그 종으로 하여금 소나무로 고의로 베개하고는 이를 잡아서 관청에 고발하여 함부로 별도를 받게 되며 또 범을 잡을 때도 혹은 일시선창이라 이끌기도 하고 혹은 일시선전이라 이끌기도 하면서 범한 마리를 잡으면 5, 6인이 모두 선전이나 선창의 도를 얻게 되니 외람스러움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매양 번성하는 6개월 내에 입직, 승경, 강무와 문외에 거동할 때 시위의 도도 많아야 4, 500에 지나지 않는데 별도의 수는 5, 6천에 이르게 되어 요행이 관직을 받은 까닭으로 직사를 못 피하여 별도를 얻기를 애만 힘쓰게 되니 국가에서 사도의 근시라고 태만함을 고찰하기 위하여 설립한 의사의 어긋남이 있습니다. 대적군사에 관한 정문은 화엽을 소중히 여기는데 대소군사들이 매양 도를 다툼으로써 인하여 스스로 서로 헐뜯어 원수처럼 대하게 되니 더욱 부당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소시위와 입직, 승경, 부방, 전력, 우예도시, 무경, 고강 등의 사도 외에 일체 잡도는 모두 감제시켜 함부로 승진되는 일을 막게 하고 그 중에 마지 못하여 논상해야 될 사람에게는 혹은 특명으로 관직을 임명하든지 혹은 임시로 물건을 내려주어서 그 뜻을 격려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돈은 출근이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영릉에서 상식하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19일 가빈 첫 번째 기사 경기 관찰사에게 회암사 중을 노역시킨 양주부사 민근을 주문하게 하였다. 민근이 회암사에서 중에게 노역을 시킨 까닭을 주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20일 을미용 첫 번째 기사 영릉의 수륜관과 실륜관에게 추절 의복 각한 벌씩을 내리다. 이로부터 매 전루마다 을의 의복을 내렸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20일 을미용 두 번째 기사 저화를 널리 사용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저화를 다시 제정할 때에 제용을 일으키는 계책을 곡진하게 포치하였는데도 각 아문의 관리들이 국가의 큰 채통을 돌아보지 않고 먼저 국가의 법을 무너뜨려 민간으로 하여금 제용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전과 같이 포화 등 물건을 전납하는 사람과 자원하는 데 따르지 않고 동전을 강제로 징수하고 저화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하여금 호조에 고발하게 하여 위에 계문하여 논제하게 할 것입니다. 또 외방에는 저화가 나올 곳이 없으므로 제용을 일으키기가 어려우니 감사와 수령은 관화 중에 사용하지 않은 묶은 종이를 그 많고 적은 데에 따라 해마다 서울로 올려 보내게 하고 서울 안의 각 관사에 있는 저화는 수량을 계산하여 민간에 나누어 보내어 자원해서 매매하도록 하여 이를 널리 사용하게 하소서 사안부로 하여금 교찰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22일 점사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가 흉년 진구책을 아뢰다.
본도의 금년 벽곡이 충실하지 못하여 환곡을 받은 사람이 38만 2479명이나 되는데, 각 고을의 창고에 남겨둔 미량은 다만 34만 5906이 있을 뿐이니, 원컨대 갑자는 예에 의하여 미도 15만석 삼하의 호도에 배로 운반하여 굶주린 백성을 진구할 것이며, 명년의 종자도 또한 염려가 되니 그 조금 충실한 벽곡은 전주에게 수확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청의 창고에 바쳐서 묵은 곡식으로 바꾸어 주도록 할 것이며, 전세의 환상도 또한 곡식으로서 수납하여 명년의 종자로 삼게 할 것입니다. 또 푸승기만 먹는 사람은 모름지기 소금과 장으로 번갈아 먹어야만 부종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도의 묵은 콩 3천석, 황해 경기 소금의 800석을 제사를 먹여서 주어 이를 장을 만들어 흉년구제의 자료로 삼게 할 것입니다. 병방에 나가는 갑사 방패 등의 월봉은 전례에 의하여 서울의 창고에서 본도의 미곡을 저축한 것으로 써주게 할 것입니다 하니, 호조에 내려서 정부와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23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사선직 식장을 고쳐 녹사로 하였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24일 김희 첫 번째 기사, 함길도 함흥 이남의 흉년 구제를 위해 흥리와 행상을 금하였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신주하기를, 함길도 함흥 이남의 주군의 벽곡이 충실하지 못하니 흉년 구제할 일이 염려스럽습니다. 명년의 추수기까지 기한하여 흥리와 행상은 일체 모두 금지시키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2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포화와 의복 등의 물건을 환곡하여 바치는 것에 대해 옳지 않음을 아뢰다. 영의정황이 우찬성 김종서 우참찬 정갑손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정사를 의논하는 사람이 말하는 함길도 남도의 신령한 인민으로 하여금 포화와 의복 등의 물건을 가지고 오진과 길주 경성에 나아가서 곡식을 받고 관청에 바쳐서 용진 진명창의 미두를 받게 한다면 수로로 운반하는 패단이 제거되고 가난한 백성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실상 옳지 못합니다. 어찌 가난한 백성이 능히 잔물을 가지고 먼 길에 가서 낱낱이 갖추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식리하는 사람과 연호하는 중들이 가난한 백성의 이름을 속여 꾸며서 완호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와서 어리석은 백성을 속여서 곡식을 바꿔 바치게 하는데, 어리석은 백성이 장래 일을 헤아리지 않고서 모두 매매하고는 일체 진구에만 의뢰하게 됩니다. 오진의 곡식이 겨우 관청에 들어가자마자 도로 진대의 자료가 되니, 남도의 백성이 또한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서 예전과 같이 환상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듯하면서도 국가와 민간의 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곡식을 운반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곡식을 받고 바치는 것을 보았다 못하다고 한다면, 곡식을 받고 바치는 것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남도에서 스스로 곡식을 운반하는 일이 다만 이 때문만이 아닌데, 만약 그 양식을 능력하지 못하다면 후일에 스스로 곡식을 운반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 이것으로서 영구히 그 폐단이 제거되겠습니까? 오진의 농사가 풍년이 들어서 서둘러 스스로 곡식을 운반할 필요가 없다면 그대로 진명창에 두는 것도 또한 옳을 것이니, 어찌 번거롭게 곡식을 받고 부인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신상의 복색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동군과 대군 및 여러 군의 신상의 복색은 일찍이 천단복을 입기로 수교하였는데, 지금 다시 상정해보니 소상에는 담재정까지는 심염회색의 왕 오사모 헛각대를 착용하고, 담재에서 제기까지는 붉은색이 없는 허기와 오사모 헛각대를 착용하고, 소상후 담재전의 복색은 백관이 같게 합니다 하였다. 심상은 심상 3년이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2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도절제사 박유령에게 야인에 대한 채탐을 세심히 할 것을 유지하다. 평안도 도절제사 박유령이 아뢰기를 신이 친히 내지를 받들어 야인이 왕래하면서 고기잡이와 사냥하는 것을 비밀히 탐문하니 부로들이 말하기를 이성규와 소온양 등 처는 여연부와의 거리가 60경이나 되고 별량포와 소옹촌과 촌, 초전 등처는 강계부의 만포구좌와의 거리가 50경이나 되며 유파다량 등처는 위원군과의 거리가 40경이나 되고 소포리는 이상군 앙토리와의 거리가 70경이나 되고 명간평은 강계부 고산이 구좌와의 거리가 90경이나 됩니다. 그들이 고기잡이와 사냥하는 시기는 3월부터 5월까지에 이르게 되고 또 7월부터 10월에까지 이르게 되며 사람의 수는 많아도 30명이 지나지 않으며 적어도 10여 명에 내려가지 않으니 모름지기 채탐 6인을 보내어 고기 잡고 사냥하는 곳과 적병을 많고 적은 것을 확실히 알고 난 후에 3인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적병이 가고 머무는 것을 엿보아 3인은 즉시 돌아와서 보고하게 하고 이에 편비 3인을 보내 각기 날렘 보졸 30인을 거느리고 활과 화살과 화포 방패 장도를 가지고 가서 그들이 뜻하지 않은 틈을 타서 급히 진격한다면 그의 덮쳐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마병은 산이 험준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야인으로 고기잡이와 사냥하는 사람은 대개 20여 명으로 떼를 만들어 모두 수목이 울미단 곳에 막을 치고서 매일 막마다 삼사명이 함께 거처하고 있으며 낮에는 나가서 사냥하고 밤에는 피곤히 잠자며 섣불 쌓아 불을 떼고 있으니 적병이 많고 적은 것은 환하게 알수 있습니다. 만약 군사를 거느리고 밤을 이용하여 몰래 덮쳐 친다면 능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합니다. 신은 망령되이 생각하건대 보졸 90명은 고단한 것 같사오니 마병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또한 옳지 못합니다. 모름지기 날랜 기병 50명으로서 뒤를 잇따라 직로를 따라가 힘을 합쳐서 덮쳐 잡는 것이 거의 편리하고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박유령에게 유지를 내리기를 경의 아래 내용은 이미 상세히 잘 알겠지만은 그러나 경이 가져간 사목의 일관에 야인이 우리 지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고기 잡고 사냥하는데 우리 군사가 깊이 들어가서 추격해 잡는다면 저들이 반드시 변명할 말이 있을 것이고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니 매우 옳지 못하다. 만약 우리 지경에 비밀이 가까이 온다면 반드시 징계해야 그들로 하여금 종적을 감추게 할 것이라 하였는데 지금 아래 내용에 야인이 고기 잡고 사냥하는 곳은 혹은 3, 5, 4, 50경이나 혹은 6, 70경이 되고 90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니 다만 본국과 멀리 있을 뿐만 아니라 곧저 사람들이 상시 다니는 곳이니 군사를 거느리고 깊이 들어가서 험단을 일으켜서는 안될 것이다. 경은 어찌 사목과 서로 반대되면서 일을 헤아림 이같이 틀리게 하는가? 만약 그들의 고기 잡고 사냥하는 것이 우리 지경과 서로 떨어지기가 2, 3시경이 되어 식경이 되어 저 사람들이 상시 다니지 않는 곳이라면 이것은 고기 잡고 사냥하는 일이 아니라 본국을 엿보는 것이 명백하다. 채탐하는 사람이 만약 이와 같은 적병을 보고 돌아와 와서 보고한다면 이것은 문정위에 침입한 도적이니 즉시 경의 아래 내용과 같이 군사를 내어 덮쳐 잡는 것이 옳겠지만은 그들이 고기 잡고 사냥하는 것이 우리 지경과 서로의 거리가 30경 넘는데도 군사를 내어 덮친다면 이것은 명분이 없는 행동이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또 산천이 험악하니 군사를 거느리고 깊이 쳐들어간다면 그 이기고 지는 것도 또한 알 수가 없다. 나라의 큰일은 제사와 군사에 있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적을 공벌하는 일을 경솔히 할수 있겠는가? 만약 인삼을 캐는 중국 사람을 만나거든 범하지 말도록 경계할 것이다. 다만 저 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반드시 거짓으로 중국 사람이 돼 우리를 꿰어 살해할 것이니 경은 이 일을 다시 살피고 헤아려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8월 2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이견기를 성질사로 삼고 김화를 보내 세자의 면복을 청하게 하였다.
한한승부사 이경기를 보내어 북경에 가서 성질을 화려하게 하고 동지 중추원사 김화를 보내어 세자의 명복을 청하게 하였다. 그 평문에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말을 하되 숨김이 없도록 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진실로 생각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통달하도록 하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의례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소국의 기자의 봉함을 받은 이래로 성규를 삼가 준수하여 비록 오랑캐 나라의 모퉁이에 있더라도 관대의 풍속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고려 공민왕 왕전에 이르러 삼가 태조 고 황제께서 제왕의 운수를 건설할 시기를 만나서 맨 먼저 내부에서 고려 면복을 받게 되었으며 아래로 배신에 이르기까지 또한 관복을 내리시며 중국의 신하 구등에 견주어 차례로 2등을 내리게 되니 배신이 무릇 7등인데 1등의 관질은 중국의 제3등에 견주어 오량광복을 내리고 2등의 관질은 중국의 제4등에 견주어 사량광복을 내리고 3등 이하의 관질에게도 차례대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의 조부인 선신 강헌왕에 이르러서는 특별히 고황제의 후대하신 은혜를 입어 이미 왕작을 허가하시고 이내 국호를 내리셨으며 신의 아버지 선신 공정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며 태종 문황제께서 구류 면복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조정의 의논은 곤면 구장은 친왕의 복장이니 마땅히 민옥을 사용하여 규로 하고 약옥을 사용하여 폐옥으로 하기를 추천하였으나 특별히 황제의 조칙을 내려서 이미 구장 면복을 내리시고 규와 폐옥도 모두 옥을 사용하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곡진이 베푸신 것이 지극하였습니다. 영락 6년 무렵에 신의 형 제가 세자로서 북경에 가서 조연하며 오량관복을 내리셨으며 신의 몸에 이르렀으면 선덕 3년 10월 1일에 선종 장황제께서 신세자에게 융량관을 내리시고 5월 정월 1일에는 신세자에게 조복 옥대어 옥패를 내리셨으며 이해 5월 1일에는 신에게 친히 착용하던 조헌과 보대를 내리시고 정통 3년 8월 1일에는 또 폐하께서 신에게 원유관 강사포 옥규를 내리시고 9년 2월 1일에는 또 신에게 구류 면복 옥규와 익선관 고령포 옥대를 내리셨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고황제 이래로 외국의 비루한 것으로서 대우하지 않으시고 중국과 같이 대우하시어 본왕의 소원 한 것으로서 대우하지 않으시고 관지를 친왕과 비등하게 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신의 조부로부터 모두 역대 황제의 총명을 입어서 미신에 이르기까지 내려주신 물건이 많으셨으며 아울러 신의 자식에게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그 무수하신 은혜가 지극하였습니다. 신이 이 나라를 계승하여 지킨 지도 거의 30년이 되었으니 비록 은혜를 갚고자 하는 정성은 간절하지만 조그마한 도움도 잊지 못하였으니 어찌 다시 황제의 들으심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다만 생각하옵건대 소방이 고려로부터 인효왕 왕희의 세자 왕훈과 명효왕 왕옹의 세자 왕호가 모두 곤면의 복장을 요 나라에서 받아 이를 대대로 전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중국에서 내리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라 사람들의 귀와 눈에는 이를 보고 듣는 것이 이미 익숙했던 것입니다. 지금 신의 세자도 특별히 황제의 은혜를 입어 나라의 세자가 되어 이미 감국 무군의 고난을 맡았는데 배신이 진실로 신화될 도리가 있는데도 관복의 제도는 서로 갖게 되니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민망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어서 모두 이 사정을 황제에게 아뢰기를 원하옵니다. 삼가 성조의 제사 직장의 글을 상고해 보니 거기에 친왕 세자의 친류 면복의 제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이 비록 요황의 땅에 있지만은 좀비를 밝히고자 하는 생각이 항상 마음속에 간절하여 황제의 귀에 들리려고 하였으나 감히 스스로 친왕에게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을 머뭇거리며 주저한 것이 지금 몇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황제 폐하께서는 인덕은 미루어 차별 없이 사랑하고 교화는 융성하여 외국에까지 미쳐서 여러 번 친왕의 복장을 내리시니 특별한 은혜와 득택은
비록 천지의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의 자식의 보호하는 정성이라도 이보다 더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이 이때에 있어서 다만 중국과 외국의 구분만으로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사정을 진술하지는 않는다면 이것은 천지와 부모로서 폐하를 우러러보지 않고서 스스로 차별이 없는 인덕과 외국에까지 미치는 교화에 소외되는 것입니다. 할머니 신의 연치가 이미 늙었는데도 오히려 잠잠히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진술할 날의 시기가 없을 것이오니 이것이 신이 황제의 위엄을 무릅쓰고 감히 진술하면서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가 바라오건대 황제의 폐하께서는 신의 그만둘 수 없는 정을 용서하시고 신의 마음속에 울려 나오는 정성을 살펴서 특별히 연호하시는 조칙을 내리시고 특별히 은택을 입게 하시어 마침내 공백하고 누추한 지역으로 하여금 의례의 차등이 또한 환하게 차례가 있게 된다면 어찌 다만 미신이 한때에만 감동하여 기쁠 뿐이겠습니까? 신의 자자손손도 또한 총광을 영원한 세대까지 입게 될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오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가엽게 여겨 살피소서 하였다. 처음에 임금께서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 등에게 파문을 지기하고 이미 말하기를 요 나라에서 고려의 세자에게 면복을 내렸던 옛날의 일을 아울러 규제해야 되겠다 하면서 춘추관으로 하여금 이를 상고하게 했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윤회가 친히 나에게 이를 말하였으므로 지금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데 윤회가 어찌 거짓말을 하였겠는가 하였다. 다시 춘추관으로 하여금 이를 상고하게 되니 곧 실록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새로 찬술한 역사에는 이 사실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지중추원사 이사금의 졸기 사금은 본관이 양승으로서 계승 유후 이옥의 아들이다. 을유년에 무과에 합격하여 마침내 사직에 임명되었다. 무자년에 양릉대군 이재가 세자로서 국경에 조연하며 사금이 따라갔는데 자모 친근하고 존경함을 받았다. 어느 날 여색의 말이 미치자 사금이 안색을 엄정하게 가지면서 대답하니 이 일로 인하여 점점 그를 소원시켰다. 임금이 잠재에 계실 적에 태종께서 사금에게 명을 하여 따르게 하였다. 여러 번 승진하여 상호분에 이르렀으나 관직을 그만두고 평산에 거주하였다. 기해년에 외적이 황해도 경계에 표력하니 태종께서 특별히 불러와서 조전 절제사로 삼았는데 도적을 만나 싸우지 않았으므로 옹진으로 편직되었다. 정민년에 해동청을 진언하는 일로서 요동에 도착했는데 매가 죽었다. 사금이 죽은 매를 가지고 북경에 이르러 황제의 대궐에서 절하면서 우니 황제께서 말하길 사람이 죽는데도 오히려 능히 살릴 수 없는데 한몸의 짐승이겠는가. 짐이 그대를 허물하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다. 사금이 대답하기를 신이 우는 것은 다른 일이 있음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임금님의 충성을 온전히 하지 못한 일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하니 황제가 이를 칭찬하면서 장군모를 내렸다. 기우년에 좌군 첨종제에 임명되고 조금 후에 경상좌도 처치사가 되고 갑인년에 중추원 부사에 임명되고 정사년에 또 경상좌도 도절제사가 되고 갑자년에 공조 참판에 임명되고 을축년에 지중추원사가 되었다. 이때 와서 졸하니 1일 동안 조회를 철폐하고 조부와 치제를 의식대로 하였다. 공소란 시호를 내렸으니 집사함이 경고한 것을 공이라고 용의가 공리한 것을 소로한다. 사금은 수염이 아름답고 천성이 관우하였으며 직무에 종사하여 게을리함이 없었다.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이휘였다. 수염이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8월 30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황희 하이안 김종서 전분과 함께 의논하면서 사관에게 피해 가라고 하였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하이안 우참성 김종서 우참찬 전분을 불러 비밀리 이를 의논하는데 중사가 말하기를 사관은 피해 가시오 하였다. 사관 정신석이 중사를 통하여 아뢰기를
신은 직책이 사실 기록함을 맡았으니 듣지 않을 수 없사온데 만약 다른 사람에게 준례하여 신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피하라고 말한 다음에 피하는 것도 또한 마땅하다고 하였다. 세종시 113권 세종 28년 9월 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휘덕전에서 삭제를 지내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평안도 순안현의 이성의 아내에게 복식을 내리다. 이성의 아내가 한꺼번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으니 쌀과 콩 다섯 석을 내렸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혹은 최유가 길주에 마누를 두어 병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글을 올리다. 길주 서북의 경계와 동양북에는 야인과 거처가 서로 가까운데 성곽이 없이 인민 800여 호가 들판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범철은 동양북으로부터 포주강에 이르기까지 살고 있으므로 만약 교활한 도적이 파리한 군사로서 오진의 형적을 나타내고는 날랜 군사로서 바로 길주로 달려가서 이를 안에 쳐들어왔다가 돌아간다면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위의 항복의 길주 서북 구좌는 회령 무산보 예의에 의하여 만호를 두고 본고을의 전군과 아군 및 잡새꾼으로서 지켜 막아서 뜻하지 않은 병고에 대비하게 하소서하니 경조에 내려 이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경기의 행드를 파견하자고 청했으나 보내지 않다. 사헌부에서 경기의 행대를 보내기를 청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금년에는 농사가 충실하지 못하여 백성의 힘이 넉넉하지 못한데 행대를 파견하면 응당 행하는 고사이므로 다만 소요를 일으킬 것이오니 보내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강계부의 백성 김년이 화을헌 등처에서 있었던 일을 승정원에 고하다. 백성 김년이 승정원에 고하기를 일찍이 마을 사람과 함께 화을헌 등처에 이르러 한 석탑을 보고 따라가서 찾으니 인가 200여 호가 있는데 그 복색과 언어가 본국 사람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일가는 탁가라 읽긁기다 혹은 탁재신이라 읽긁기도 했는데 우리들이 이 집에 머물러 유숙하였습니다. 마침 단오일이어서 잔치를 베푸는데 탁은 위에 앉고 그 마을 자빈들은 아래에 앉았습니다. 또한 거주하는 백성이 그물을 만들어 노루를 잡고 기장을 빚어 술을 만들어 술과 고기가 매우 많았습니다. 머무른 지 6일 만에 그제야 돌아왔는데 탁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곳에서는 광망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 절대로 나와서 놀지 마시오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돗자리의 선을 면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승정원의 전제하기를 태종 때는 돗자리의 선은 모두 목면포를 사용하였는데 요사이 면주를 사용하게 되니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지금부터는 일체 금지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5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황해도의 신령한 백성에 대한 구휼책을 아뢰다. 황해도의 신령한 백성이 방랑유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일기가 차갑게 되면 얼고 굶주릴까 염려스럽습니다. 원컨대 대소 요긴한 길목에 헤아려 가가를 지어 이들을 거처하게 하고 이미 밀양을 공급하여 구휼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3은 세종 28년 9월 5일 경호 네 번째 기사 간통하고 미포를 가혹하게 징수한 동복현감 하강지를 공문하게 하다.
산부에서 신주하기를 동복현갑 하강지가 관할구역 백성의 아내를 간통하여 음욕을 마음대로 행하고 미포를 가혹하게 징수하고는 마침내 간 곳이 없었는데 후에 추액을 당해서는 도망해 서울로 돌아왔으니 간사하고 탐욕 많음이 이보다 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원컨대 영마로 내려보내 엄격히 국문을 가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강제의 아우인 집현전 교리 하위지와 봉상치 직장 하기지가 모두 사직을 하고서 따라가서 몸소 가세를 잡고 송사하는 장소에 드나들기를 거의 1년에 이르니 그 시대의 여론이 이를 칭찬하였다. 바르다 하위지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6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이경기, 윤형, 허호, 민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기를 지중추원사로, 윤형을 판한승부사로, 허호를 예족 참판으로, 민신과 조회를 한승부 윤으로, 이 사맹을 맹과 조전을 함께 첨지중추원사로, 신자근을 지병조사로, 정지담을 지사관원사로 삼았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6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강원도의 보리종자를 제사하였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장에 의하여 신주하기를 강원도의 보리종자 1천 143석을 제사를 매겨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진혼하는 배의 넓이를 자세히 살피도록 하였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진혼하는 배의 넓이는 6점의 7촌으로 정하되 혹 반촌의 정도에 더하고 모자라는 것도 또한 수납하도록 허가하였는데 지금 재용감의 관리들이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서 넓이와 준하지 않은 것도 잠옷 수납하는 것이 마님 지금부터는 절대로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강계의 백성 김년이 고한 일에 대해 사정 최누를 보내 채탐하게 하였다. 평안도 관찰사에게 유지를 내리기를 강계의 백성 김년이 와서 말하기를 강계에 새 땅이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군사를 일으켜 수포할 수는 없으니 다만 사정 최누를 보내어 이를 채탐하게 하라. 숨은 백성이 과연 많은데 창졸이 그 속에 들어간다면 혹 병고가 발생할까 염려되니 절대로 누설시키지 말 것이며 만약 부족한 백성은 들어와서 친히 볼 수가 있겠지만 숨어 빠진 후는 산에 올라가서 바라보고서 그 길에 멀고 가까운 것과 거주하는 백성이 많고 적은 것을 엿보고 헤아려 오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국상에 향화한 야인의 아내를 간통한 전녹씨 직장 윤예에 죄를 주었다. 사무부에서 아뢰기를 전녹씨 직장 윤예가 국상을 당하여 향화한 야인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였다가 간부인 조유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무릇 부모상에도 숨기고 거여하지 않는 사람 곤장 60개와 도형 1년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리는 강상을 폐란시키고 정욕의 범죄가 더욱 무거우니 다만 법률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게 된다면 징계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폐단을 커지게 해서는 안 되니 윤회를 곤장 100대를 집행하고 전 가족을 오진에 들어가 거주하게 하고서 검거하여 종신하게 하며 조윤은 곤장 90대를 집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113권 세종 28년 9월 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오정이 아버지의 상과 양모의 상을 당하여 상복 규칙을 정해달라고 하였다. 상인 오정이 말씀을 올리기를 신은 갑자는 7월에 아버지의 상을 만나고 12월에 양모의 상을 거듭 만났는데 지난 9월에 아버지의 상은 대상이 이미 지났는데도 양모의 어리로 입은 상복은 벗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담모를 당했는데 신이 독자로서 의리로 입은 상복으로 인하여 갑자기 담례를 폐지하는 것은 의리에도 불편하며 또 죄질에 있으면서 상복을 벗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또한 미안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산일이지만은 실로
궁교에 관계되오니 옛날에 전구를 참작하여 일반적으로 통하는 규칙을 정하게 하소서하니 예조에 내려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18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이심이 흉년 구제를 위해 쌀을 요청하였다. 금년에는 오랫동안 비가 와서 곡식을 해쳐서 백성이 농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도내의 국고인 미국은 국가의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만 1만 6,198석만이 남았는데 인구의 총수는 12만 1,499명이나 되니 흉년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청하건대 경기 충청 경상도 부근의 주변에 있는 쌀 11만 석을 운반하여 진율하게 하소서하였다. 호조에 내려 정부와 함께 의논하게 하니 의논하기를 한도의 주현이 반드시 모두 실록하지는 않았을 것인데도 일찍이 분간하지 않고서 한도의 인민의 수를 합해 계산하여 청하게 되니 마땅히 지인을 보내어 실험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영릉에 상식하고 목이 메어 울다. 세자가 영릉에 상식하고 막차에 들어가서 음식을 두루 맛보고는 목이 메어 울면서 스스로 슬픔을 견디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상호군 윤인보가 대마도에 언전을 베풀고 일본 국왕에게 회례하자고 상서하였다. 그를 올리기를 신이 사신이 되어 일찍이 대마도에 이르니 추장 종정승과 그 관할 구역의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의식은 오로지 임금의 언덕을 잇게 되었으니 몸은 일본 땅에 있지만은 마음은 귀국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면서 온 섬의 사람들이 물고기와 술을 다투어 가지고 와서 위로하니 그들이 임금의 언덕을 감격한 것이 지극하였습니다. 박다의 인심도 또한 그러하였으며 일기와 상송포 및 아성포 등처에서도 또한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대내 지세와 교홍이 서로 전해 말하기를 우리는 계통이 귀국에서 나왔습니다 하면서 영접하고 전송하며 유숙시켜 접대하기를 모두 본국의 예제를 따라 극히 후하게 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지금부터는 해마다 사신을 보내 성의를 바치고 저희 심정을 통하겠습니다 하였으며 지난해 봄에도 또한 성의를 보여서 소헌왕의 국상에 제전을 올렸으니 언전을 베푸는 명령이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상송포의 압타호자 등은 사로잡혀 갔던 사람과 적인을 찾아낼 때에 공로가 없지 않았으니 또한 언명이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기와 상송포 및 하송포 모 하성포는 모두 도적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 그들이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는 때를 인하여 은혜를 가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진실로 기부하게 한다면 실로 편리하고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연해 각포의 선군을 편안히 베개를 베고 일이 없는데 지금부터 3, 4년을 걸러서 추장의 곳에 일로 인하여 사신을 보내 그들을 무수한다면 선군도 또한 저절로 친밀하여질 것입니다. 또 개해년에는 국가에서 사신을 보내 일본의 새로 된 왕을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그 국사 광음의 말로 인하여 가지 않았으며 지난해 가을에는 그 사신 정우의 말로서 그들의 방문에 대해 답례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통신에 대한 배려는 고금의 공통된 예절이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소은왕의 국상에서 제전을 올렸을 때 비록 다 하지는 못한 예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 풍성은 오로지 귀신과 부처만 섬기고 예법을 아는 사람이 적으니 어찌 꾸짖겠습니까? 비록 중로에 전쟁한다는 말이 있었으나 그것이 우리나라의 사신이 왕래하는 데 있어서는 진실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 국왕이 나이 이미 장성해졌으니 반드시 이웃 나라를 사귀는 예절을 중하게 여길 것이니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호의로 사기여 신의를 보이게 하소서. 또 유국이 예전에 사신을 보내와서 조회하였으나 그 후에 회례가 없었습니다. 삼도의 사람과 박다 사람이 말하기를 조선에 사로잡힌 사람이 유국에 있는데 본토에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고 합니다. 신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이웃 나라를 사귀는 의리는 고금에서 소중히 여기고 또그 습속과 풍토가
것도 또한 살피지 않을 수 없는데 다행히 사변이 없을 때 통신하여 호위로 사겨 인해 사로잡혀 갔던 사람을 잡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또 각포의 병선도 모두 목정을 사용하는데 목정은 몸은 크지만 실제로는 가벼워서 능히 물 밑바닥에 즉시 정지시키지 못하고 또 능히 진흙과 돌 있는 땅에는 깊이 대이지 못하므로 비록 네다섯 번이나 닻을 꽂더라도 또한 배를 정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중국과 외인의 배는 모두 호초를 짜서 돛을 만들게 되니 부드럽고 질겨서 오랫동안 쓸수 있고 풍랑이 새어들지 않는데 본국의 배는 돛을 오로지 모초에만 사용하게 되니 쉽사리 부서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중국과 외인의 배의 예의에 의하여 닻은 정처를 사용하고 돛을 호초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편리하고 이익이 될 것입니다. 또 일본의 새 섬의 사람들은 농업은 일삼지 않고 도둑질로서 생업으로 삼아 잠시 굴복했다 갑자기 배반하는 사람이 많게 되니 지금은 비록 아무런 일이 없지만 또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신 중에 문식과 무략을 다 갖춘 사람 2, 3명을 미리 뽑아서 혹은 저들 땅에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혹은 저 사람들을 접대시키기도 하여서 상시로 그 인심을 살피고 거짓의 험준하고 평탄한 것을 살피게 하여 그 일을 오로지 관장하게 하소서하였다. 정부와 예조에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 황의 우의정 하의원 우찬성 김종서 좌참찬 정분이 아뢰기를 구조동처에는 병난이 그치지 않았으니 사신을 보내기가 어려울 것이며 대마주에 있는 사람을 심부름시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을 심부름시키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또 도적을 사로잡은 것으로서 구실을 삼은 지도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며 또한 상줄 만한 일도 없는데 폐벽과 주식을 가지고 간다면 저들이 도리어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까 염려되오니 후일의 형세를 천천히 보아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였다. 여조판서 정인지와 참판 허우는 아뢰기를 고려 말기에 새섬의 외놈들이 작패한 걱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조에 이르러 비로소 귀부하였으니 이것은 비록 나라 세력의 강성한 것이 그들을 굴복하도록 한 것이지만 또한 여러 대의 문득이 그렇게 만든 까닭이었습니다. 근래 외적과 사로잡혀간 본국 사람을 수색해 잡아 보냈으니 진실로 고금에 듣기 드문 일입니다. 인보의 말이 실상 조리가 있습니다. 대내전은 전쟁이 그치지 않았으니 그 형세를 천천히 보아서 사람을 심부름시키는 것이 옳겠습니다. 종정성은 국상의 상제가 다된 후에 인보와 같은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어 주찬을 가지고 가서 잔치를 내리고 위로하며 상 준다면 저들도 또한 세상에 드문 영광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국상을 지낸 후에 다시 아뢰게 하였다. 목정은 나무로 만든 닻이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1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귀덕전에 상식하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1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유록대부 이백강이 죽은 아버지의 관직을 추사해 달라고 글을 올리다. 신의 선부 신 이거인은 시대의 비색함을 만났으며 또한 자기 스스로 재주가 없음을 알고 시골 구석에 물러가 거처하면서 한평생을 마칠 것 같더니 다행히 큰 운수를 만나 특별히 태조께서 선발하심을 입어 강계등처의 관군 만호에 임명되었으며 또 간관의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전직하여 한승부 윤에 이르렀다가 조금 후에 강북절제사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의 아버지는 지우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여 그의 보좌하는 힘을 다하였으니 태조께서 그 공적을 칭찬하여 홍무 28년에 특별히 원종공신의 칭호를 내리시고 또 공주를 신의 형인 신 이해에게 강가하셨으며 31년에 이르러서는 공정대왕께서 또 정사공신의 칭호를 내리시고 우리 태종의 즉위하신 초년에 이르러서 묘당의 장관이 되게 하셨으며 또 좌명공신의 칭호를 내리셨습니다. 그 교세에 우리 태상왕께서 인재를 얻는데 밝으시어 한광 중에서 발탁하여 중앙과 외방의 임무에
임명하니 그 있는 데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태성왕께서 더욱 존중하여 원종 공신으로 기록하고 공주를 강가시켜 친남에게 작배하니 왕실과 연인되어 총애가 날로 융성하여졌다. 무인년을 당하여 권간이 이익을 엿보아 어린 서자를 감히 끼고서 우리의 정적을 도모하는데 경의 부자가 힘을 합하여 난을 평정하여 정사를 다시 편안하게 하였으니 사적의 안위를 맡길 만한 중신이라 할수 있겠다. 나도 또한 존중하여 또 친녀로서 경의 사남에게 작배하였으니 경은 왕실에 있어 의리로는 군친이 되고 친척으로는 혼구가 되어 즐거움과 근심을 같이 하고 편안함과 위태함에 의지하게 되니 실로 다른 사람의 비교가 아니다. 지난번에 권신 박허가 그 간사한 계책을 부려서 형제를 이간시켜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향하니 화가 불측한 지경에 있었는데 경이 이 사기를 환하게 내다보고 의리를 분발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환란을 평정하였으니 인륜이 장차 변하라고 하였다가 재차 순서가 정해지고 종사가 거의 위태할 뻔했다가 다시 편안하게 되어 오늘날에 있게 된 것은 모두 경의 힘이다라고 하여 포장하심이 이와 같았으며 또 신의 형인 신애가 다시 산녀하대에 맹서에 참여하였으니 조정께서 총무에 융성하심이 지극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수상이 되고 두 아들이 부마가 되었으니 한지방언의 영화는 고금에 뛰어났습니다. 성은의 크심은 천지와 같으니 비록 분골쇄신이 되더라도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기 어렵겠습니다. 신의 아버지가 비록 어렵었다더라도 감히 두 마음을 두어 천지의 큰 은혜를 버리고 저버리고서 멸망의 죄하에 나아가겠습니까? 절대로 다른 생각이 없었으면 환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가 굽어보는데 신이 감히 속이겠습니까? 다만 성만 하면 손해를 초래하는 것은 천도의 떳떳한 일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갓신년의 한산 부원군 조영무가 신의 아버지를 언어의 실수로서 구함했는데 신의 아버지가 영무와 서로 이야기하는 즈음에 곁에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증거될 수가 없어서 마침내 변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조신들이 중간 견책을 가하기를 청하는 것은 다만 신의 집안이 은총이에 극성하고 또 신의 아버지와 신의 형은 성품이 본디부터 어리석어 한둘의 중신에게 붙좋지 않은 까닭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태종께서 일월처럼 밝으셔서 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환하게 살피시어 조신들의 청을 따르지 않으시고 다만 진천으로 편출만 하게 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니 천지처럼 크고 넓어 두번 살려주신 은혜가 지극하였습니다. 신의 아버지가 평소에 있은 지 9년 동안에 여러 번 내리신 쌀을 받아 싸우며 그 밖에 내려주신 물품이 많은 것이 도리어 조정에 있던 훈구의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죄인의 직첩은 모두 불사를 없앴으나 신의 아버지 직첩은 특별히 명령하여 불사를 지 말게 하였습니다. 신의 아버지가 빈소에 있을 적에 전하께서 잠재해 계시면서 호종하여 남쪽으로 행차하셨는데 이에 효령대군과 더불어 친히 상사에 오셔서 장구를 내리셨으니 신의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미 극도에 다하여 결초보온하더라도 보답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비록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앎이 있게 할지라도 신의 아버지는 더 나은 희망은 없겠습니다. 다만 신이 생각하여 보건대 우리 조정의 제도에 이품 이상의 관원에게 3대까지 추증하는데 신과 신의 형은 관위가 높은 분계에 이르렀으며 신의 형 200관과 200신 및 신의 아우 200형도 모두 소용함을 입어 또한 3품까지 이르렀는데 신의 아버지는 관작이 없으니 신은 거기 민망히 여깁니다. 신은 19세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릇 의복과 음식과 여마, 기용은 항상 은사를 입어서 임금의 은택에 온몸에 배웠으니 비록 부모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이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상시 스스로 근심하고 조심하여 분수에 지나는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지금 또 감히 저의 정성을 진술하게 되니 마음이 실로 황송하옵니다. 그러나 신이 또 생각해보니 신의 아버지와 조부께서는 모두 연세가 65세가 되어 세상을 떠나사오며 신의 형제들도 또한 모두 일찍 죽었습니다. 신의 나이도 지금 66세이며 또 질병이 몸에 떠나지 아니하여 사망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아 몸이 죽은 후에는 위에 아랫길이 없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감히 평소에 마음속에 있던 것으로서 임금의 총명을 모독하오니 삼가 바라오건대 태종께서 직첩을 불사르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을 생각하시고 신의 형의 조그만 공로를 생각하시어 국가에서 봉작 증직하는 예에 의하여 신의 아버지의 관직을 추사하여 미신이 어버이를 나타내게 하려는 진정을 이루어 주신다며 어찌 다만 미신만이 마음속에 감격할 뿐이겠습니까? 신의 아버지와 신의 형의 황천에 계시는 홀령도 또한 저승에서 감격해 올 것입니다. 삼가 생각하오건대 전하께서 굽어 살피셔 불쌍히 여기 서서 하였으나 회복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1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의복행진에서는 저포를 12세로 고쳐 사용하게 하다 호조에 전치하기를 이보다 먼저 각전과 각궁의 어전 행전에서는 저포는 15세, 14세, 13세를 사용했는데 지금부터는 12세로 고쳐 사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5, 8년 9월 1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국상을 이유로 하여 문신들의 부시와 무예의 도시를 정지하였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1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황해도의 미도 이천석을 제사하였다. 호조에서 신주하기를 황해도의 잡곡 종자는 국고에 있는 미도 이천석으로서 바꾸어 제사를 매겨주고 그 축적이 있는 사람은 관청에 곡식을 바치게 하여 충청도와 전라도의 물가 각 고을의 미도로서 계산해주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14일 김효 첫 번째 기사 함흥부의 지인을 매 식년 일도목마다 이인이 관직을 떠나게 하였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장에 의가해 아뢰기를 평양부의 영지인 40인 내에 이인과 부지인 40인 내에 이인은 매 식년 일도목마다 이인이 관직을 떠나게 되는데 함흥부에는 본디부터 지인이 없으며 다만 영지인 40인은 매 식년 일도목마다 1인만이 관직을 떠나게 되니 평안도와 함길도의 영지인의 정원수와는 서로 같으면서도 관직을 떠나는 것은 각기 다르게 되니 불편한 일입니다. 함흥부의 지인도 평양부의 예에 의하여 매 식년 일도목마다 이인이 관직을 떠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1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김유려가 사람을 보내어 무창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을 돌려보낸다고 아뢰다. 중국 사람을 압송하는 관원 김유려가 요동에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어 치게 하기를 왕도우사와 총평관이 황제의 치지를 받으러 임의해서 야인의 곳에서 무창에 사로잡혀 갔던 사람을 찾아내어 장차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기뻐하여 온 사람에게 의복 한 벌을 내렸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전선에 심는 석수를 상정하였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장에 의가해 아뢰기를 조전선에 심는 석수를 일찍이 상정하지 않은 까닭으로 선주가 배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리지 않고 미국을 많이 싣게 되니 잠시 풍랑을 만나더라도 쉽사리 패물하게 됩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길이 50척 넓이 10척 3촌 이상의 배는 대선으로 인정하여 미국 250석을 싣게 하고 길이 46척에 넓이 9척 이상의 배는 중선으로 인정하여 미국 200석을 싣게 하며 길이 41척에 넓이 8척 이상의 배는 소선으로 인정하여 미국 130석을 싣게 하고서 이를 일정한 교정으로 삼되 만약 수령 외에 더 짓는 사람은 관리로 또 아울러 논제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13권 세종 28년 9월 17일 임오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와 도절제사 및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야인의 방어에 건신할 것을 유지하다. 지금 듣건대 야인의 도마노, 대추랑게 등이 야랑기라기
기라의 야인에게 군사를 청하여 경은 등처를 쳐들어 오고자 하면서 약속하기를 산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변장이 다 사냥하러 나오는 것을 엿보아 허술한 틈을 타서 창조리 쳐들어간다면 요약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 한다 하니 이 말이 이치가 있는 것 같다. 방어에 관한 모든 일을 경솔히 포치하지 말고 또 적의 경계를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군사를 나누어 뛰어들어가서 동쪽을 충돌하였다가 서쪽을 공격하는 것도 또한 염려스럽다. 경등은 근신하여 혹시라도 어긋나서 잘못되는 점이 없게 하라 하였다. 또 평안도 도질제 사이에 요지를 내리기를 이 적은 천성이 본디보다 간악하고 교활하니 함길도에 방어 태세가 견고하여 틈을 탈 수가 없게 된다면 혹시 평안도로 질러 들어갈까 염려되니 변진의 방수를 더욱 경계하고 단속하여 그들의 술중에 빠짐이 없게 하라 하였다.